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구청 105회 교재 32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예문법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규칙을 익히고 청개구리영단어 3300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구청 105회 가위바위보 이 세 권의 영작연습을 집중적으로 써있는 교재를 통해서 영작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위교재 끝냈고 지금은 바위교재 오늘은 32회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시중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작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재 도전영작왕 수능영단어 9900 가위바위보 바위교재 32회.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제를 파악하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를 뭘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영작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철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독양예문법 교재나 청개구리영단어 3300교재나 도전영작왕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나 이교재 바위교재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 해서 써먹어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이렇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빈칸을 고민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영작 연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빈칸을 꼼꼼하게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글리시 영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1번. 만약 당신의 인척들이 모든 것을 끔찍한 그가 그러더라, 그녀가 그러더라 게임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그들이 어떤 부정적인 것을 당신의 배우자와의 관계 안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이다. 그래서요. 자, 만약 뭐뭐 한다면 여기 부사절 일단 놓고 주절을 가가지고 동사가 뭐뭐라는 확실한 징후이다 그랬죠. 자, 이 부분 동사 부분이죠. 확실한 징후이다. 사실 확실한 징후 그러면 명사기 때문에 동사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비동사를 삽입해서 주어동사를 연결하는 거죠. 현재 시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는 그것이 되겠네요. 그것은 확실한 징후이다. 뭐뭐라는 징후 이렇게 해서 꾸며주면 되죠. 가져오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징후 이렇게 꾸미면 되겠죠. 자, 뭘 가져오고 있느냐. 누가 가져오고 있느냐. 누가 가져오고 있느냐. 그들이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져오고 있다. 뭐를? 어떤 부정적인 것을. 어디로? 당신의 배우자와의 관계 안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부사절로 가가지고 동사 부분이 바꾼다죠. 바꾼다. 바꾼다. 주어는 당신의 인척들. 이게 되겠네요. 당신의 인척들이 바꾼다면 뭘 바꿉니까? 모든 것을 바꾸는 거죠. 뭘로? 끔찍한 그가 그러더라 그녀가 그러더라 게임으로. 이렇게 A를 B로 바꾸다. Turn A into B. 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써 먹으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볼게요. 자, if절부터 나왔습니다. 부사절. If 주어가 당신의 인척들이죠. Your. 자, 인척이란 말 오늘 학습한 표현 써먹으면 되겠죠. In knows. 원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법적으로 결혼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것을 in know라고 하죠. In know. 자, turn 동사 부분 바꾼다면 그랬어요. 그래서 3인칭 복수로 썼기 때문에 in know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f you in knows turn 모든 것을 everything into 뭐로죠. 끔찍한 그가 그러더라 그녀가 그러더라 게임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Game of 그가 그러더라 he said 그녀가 그러더라 she said game. 자, 끔찍한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H로 시작하는 단어 horrible 정도 쓰면 되겠네요. Into a horrible game of he said, she said. 그렇다면은 자, 주제를 가가지고 주어가 그것이죠. It's, it is 준말
It is a 확실한 징후다. 뭐뭐라는 이렇게 했으면 되죠. 대절로. Sign 징후니까 여기 확실한이라는 표현. 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튼튼한 그런 표현. S로 시작한 단어가 있죠. Solid. It's a solid sign that 뭐뭐라는 징후 이런 표현이죠. 자, 이 동격의 대시라고 하죠. 뭐뭐라는 징후. 자, 여기 완벽한 문장이 뒤에 나와야 되죠. 주어가 그들이었어요. They are, they, 그들이 가져오고 있다. 현재 진행으로 하면 되겠죠. They are bringing. 뭘 가져오고 있다? 가져오고 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을. Some, 자, 부정적인 거, 부정. 오늘 학습 표현이 있었죠. Negatively. 어디 안으로? Into. 당신의 배우자와의 관계 안으로. Into your 관계. Relationship with your 배우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배우자라는 표현, 애인이라는 표현, 오늘 학습 표현이 있었죠. Significant other. 이거, 오늘 학습 표현, significant oth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if your, 자, 인척, in, law, L-A-W, in law. 보통 장인이나 장모, 뭐 이런 사람, 처남, 처제, 이런 사람, in law라고 하죠. In law's turn everything into a 끔찍한 게임, horrible, H-O-R-R-I-B-L-E. Horrible game of he said, she said. It's a, 자, 확실한, 징후이다. 확실한, solid, 튼튼한 징후이다. S-O-L-I-D. It's a solid sign. 뭐뭐라는 that they are bringing some, 뭡니까? 부정적인 것, negatively, N-E-G-A-T-I, V-I-T-Y. Negatively into your 관계, relationship, R-E-L-A-T-I-O-N. Relationship with your, 여기 배우자, significant other, S-I-G-N-I. F-I-C-N-T, significant other, O-T-H-E-R. significant, 그러면 중요한, 의미 있는, 상당한, 이런 뜻이죠. 예, 의미 있는 다른 사람, 중요한 다른 사람. 그래서, 배우자, 애인, 이런 사람들을 significant other라고 하죠. If you in-laws turn everything into horrible game of he said, she said, It's a solid sign that they are bringing some negativity into your relationship with your significant other. If your in-laws turn everything into horrible game of he said, she said, it's a solid sign that they are bringing some negativity into your relationship with your significant other. 2번 보겠습니다. 2번이에요. 이 조그맣게 점점이 빛나는 것들은 마치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동사 부분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보일지도 모른다. 뭐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 표현 쓰면 되겠죠. 조동사 표현 집어넣어가지고. 자, 주어는 이 조그맣게 점점이 빛나는 것들. 이게 주어가 되겠죠. 얘가, 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되죠. look like, 뭐 이런 표현. 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마치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반짝반짝 빛나다 이런 단어 알면 이런 단어 이용해서 그런 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게 하늘에 있는 거니까 마치 뭐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자, 영문을 볼게요. 이 조그맣게 점점이 빛나는 것들. These 뭐 points of light. 자, 여기까지 주어이죠. Might look like 뭐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별인데 별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별입니까?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이죠. 자, in the sky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이렇게 꾸미면 되니까 오늘 학습 표현에서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Twinkle, twinkling 이렇게 현재 분사로 만들어가지고 형용사 역할하게끔 꾸며주면 되겠죠. Twinkling in the sky. 자, 이 부분 주어 부분 이 조그맣게 점점이 빛나는 것들. 빛이 빛나는 거니까 빛이 빛 이거 포인트는 점이니까 조그맣게 점점이 빛나는 것들 이런 표현은 these tiny points 이 정도 하면 되겠죠. tiny 작은 조그맣게 these tiny points of light might look like stars twinkling in the sk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these tiny
작은 조그만 점들, 빛의 점들이니까 이 조그맣게 점점이 빛나는 것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These tiny points of light might look like stars. 반짝반짝 빛나는 twinkling, T-W-I-N-K-L-E인데 이 빼고 twinkling 이렇게 쓰면 되죠. Twinkling in the sky. These tiny points of light might look like stars twinkling in the sky.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아이가 다니는 학교 유형 또한 그들의 비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동사 부분이 뭐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동사 표현 쓰면 되겠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주어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 유형. 이게 주어가 되겠죠. 아이가 다니는 학교 유형. 학교 유형인데 아이가 다니는 학교 유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또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뭐뭐에 기여하다 이런 표현 쓰면 되겠죠. 그들의 비행에. 자, 이렇게 단어 배열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볼게요. 주어가 아이가 다니는 학교 유형입니다. The type of school. 학교 유형이죠. 자, 그 학교에 다니는 거니까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아이가 다니는 학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학교 유형. 자, 학교 다닌다 그럴 때 attend라는 단어 쓸 수 있죠. A child니까 attends. 3인칭 단수동사를 써서 attend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May also 또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여할지도 모른다. May 써서요. May also 기여하다. C로 시작한 단어 contribute 이거 있죠. Contribute to 이렇게 쓰죠. Contribute to 그들의 비행에 이렇게 하면 되니까 their 비행 범죄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있죠. Delinquency 청소년 범죄 그러면 juvenile delinquency 이렇게 많이 쓰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The type of school that a child attends, A-T-T-E-N-D, attends, may also 기여하다, contribute, C-O-N-T-R-I-B-U-T-E,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다, contribute to, their 비행, delinquency, D-E-L-I-N-Q-U-E-N, delinquency. The type of school that a child attends may also contribute to their delinquency.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해서 알면서도 윤리적 행동 수칙을 어긴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어긴다죠, 어긴다. 현재 시제로 가면 되겠고, 주어는 비도덕적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긴다. 뭘 어깁니까? 윤리적 행동 수칙을. 알면서도 부사고 적절한 곳에 배치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 부사였군요. 보통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무엇을 희생하여 이런 표현 쓰면 되겠고, 사리소욕을 추구해서, 무엇을 추구하여 이런 표현도 이용해서 쓰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어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었죠. Individuals, 개인, 사람이죠. 사람들, individuals. 자, 여기 비도덕적인 사람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mmoral individuals. 동사가 어긴다죠. 자, 여기 알면서도 어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면서도 라는 표현 오늘 학습 표현에서 있었죠. Knowingly 어기다, violate. 뭘 어긴다? 윤리적 행동 수칙을 어긴다 그러면 되죠. 행동 수칙 그러면 code of conduct 오늘 학습 표현이 있었죠. code of conduct 그런데 윤리적 행동 수칙이니까 ethical codes of conduc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보통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사리사욕을 추구해서 이런 표현 갖다 붙이면 되죠. 자, usually 보통 사리사욕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순서는 약간 바뀌어도 되겠죠. 부사권 자유로우니까. 자, 이게 others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무엇을 희생하여,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에서 at the expense of 이 표현이 있었죠. 자, 대여가 그들이죠. 그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해서 이런 표현도. 자, 무엇을 추구해서 이런 표현, 무엇을 추구하여 in pursuit of 이 표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적절한 곳에 배치하면 usually in pursuit of their 사리사욕,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사리사욕,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self-interest, 이거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여란 표현 at the expense of other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딱 맞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것들이. 자, 적어볼게요. 자, 이게 뭡니까? 비도덕적인, immoral, immoral, immoral individuals, 알면서도 어긴다, knowingly violate, knowingly, K-N-O-W, knowingly, knowingly violate, V-I-O, V-I-O-L-A-T-E, violate, 뭘 어긴다? 윤리적인 행동수칙이죠. ethical, E-T-H, ethical, ethical 행동수칙, codes of conduct, C-O-D-E, codes of conduct, C-O-N, use it, conduct, usually, 무엇을 추구하여, in pursuit of, in pursuit, P-U-R-S-U-I-T, in pursuit of their, 뭡니까, 사리사욕, self-interest, I-N-T-E-R-E-S-T, self-interest, 무엇을 희생하여, at the expense of, at the expense, E-X-P-N-S-E, at the expense of others.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Immoral individuals knowingly violate ethical codes of conduct, usually in pursuit of their self-interest, at the expense of others. 자, 여기까지요. 순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 다 써먹었습니다. 자, 이 표현들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칠게요.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 twinkle, 명사로 반짝임, 동사로 반짝반짝 빛나다, twinkle, delinquency, 비행, 범죄, 청소년 범죄, juvenile delinquency, knowingly, 알면서, 고의로, 이런 표현, ethical, 윤리적인, code, 암호, 부호, 관례, 규칙, 법규, 규정, 이런 뜻을 갖죠. 동사로 부호 처리하다, negatively, 부정적임, 반응 따위의 음성, 부정적인 마음, negatively, conduct, 경영, 수행, 행동, 이런 단어, significant, 중요한, 의미 있는, 상당한, 자, 이런 단어. 자, significant란 단어를 이용해서 significant other, significant other, 그러면 배우자, 애인, 이런 뜻이 되죠. in-laws, 법적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 인척, 특히 시부모, 장모, 장인, 이런 사람들. self-interest, 그러면 사리사욕, 사리추구, code of conduct, 행동수칙, in pursuit of 뭐뭐뭐, 뭐뭐를 추구하여, at the expense of 뭐뭐를 희생하여, 이런 표현들, 덩어리 덩어리 표현들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